복귀 후첫 안타를 말로 홈런으로 장식한 강백호의 완벽한 임팩트는 2022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한국 야구 대표팀에도 큰 호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KT 위즈를 대표하는 강타자 강백호는 지난 5일 수원 LG전에서 1군 엔트리에 돌아왔는데요. 앞서 7월 27일 이군으로 내려간 뒤 41일 만이었으며, 당시 이군으로 내려간 이유는 심신이 지쳤다는 이유였습니다. 사령탑인 이강철 감독은 강백호를 이군으로 내리면서, 강백호는 시간을 좀더 줘야 할것 같다. 지금은 정신력이 중요하다. 정신력을 다잡아야 훈련도 할수 있다. 일단 강백호에게 시간을 주려고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강백호는 퓨처스 리그 경기에도 많이 출전하지 않은 채, 회복에만 전념했고 9월 1일부터 3일까지 퓨처스리그에서 상무를 상대로 출전해 타율 이하로 푼이안타 2루타 1개 1타점 1득점 2볼넷 2삼진을 기록했을 뿐이었습니다. 타격은 그렇다 치더라도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강백호는 눈에 띄게 확 달라진 체중 변화를 보여줬는데요. 얼굴이 반쪽이 됐다고 할 정도로 살이 확 빠진 것이었고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습니다. 1군 무대에 복귀한 강백호는 5일부터 7일까지 LG와의 3연전과 8일부터 10일까지 SSG와 3연전에 모두 대타로 출장에 한타석씩 소화했으며 5일 LG전에서는 삼진으로 물러난 뒤 6일에는 자동 고의사고로 출루했습니다. 그랬던 강백호가 8일날 복귀 후첫 안타를 신고하며 영웅으로 등장했는데요. KT가 9대 5로 앞선 가운데 o 회 r 말 이사만루 기회에서 대타로 등장한 강백호는 상대 투수 박종훈을 상대로 볼카운트 2-2에서 7구째 139km 속구를 공략해 우측 담장을 넘기는 말루포를 장렬시켰습니다. 강백호가 복귀 후첫 안타를 말루 홈런으로 장식한 순간 강백호의 말루포로 팀은 13대 5까지 달아났고 결국 팀은 이날 완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하지만 말루포에도 불구하고 강백호는 9일과 10일 경기에서도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된 채 대타로 1타석씩 소화했을 뿐이었습니다. 9일에는 연장 12회말 대타로 출전해 중견수 뜬공으로 물러났고, 10일에는 9회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대타로 나서 볼넷을 골라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엔 실패했습니다. 경기 후반부 결정적인 순간에 타석을 밟았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기에는 아직은 시간이 부족한 듯 보였습니다. 1군 첫 콜업 당시 이강철 감독은 강백호에 대해 당분간 대타로 기용하려고 한다. 선발 출전은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 아직 정상 컨디션을 보여주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일단 매일 경기에서 뛰는 모습을 보면서 선발 출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는 결국 언젠가 강백호가 정상적으로 선발 라인업에 복귀하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일 것입니다. 또한 지금보다는 코시와 같은 큰 경기에서 다시 살아나주길 바라는 마음도 이강철 감독은 있을 것인데요. 한편 강백호는 올해 초 WBC에 이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린 상태입니다. 과연 남은 경기에서 강백호는 선발로 출장에 더 많은 타석을 소화할 수 있을까로 관심이 모아집니다. 강백호가 실전을 통해 타격 감각을 더욱 끌어올린다면 류중일 감독이 이끄는 한국 야구 대표팀에도 호재가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